여러분이 기다리신 시간이시죠. 일상 속 투자 유망주 찾기입니다. 자, 오늘도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의 도윤정 부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과연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박소영 캐스터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벌써 8월이 시작됐죠? 올여름 뭐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코로나 확진자도 지속적으로 1,500명대 전후를 기록하며 외출이 더욱 꺼려지는 요즘인데요. 집에 가만히 있으며 맛있는 음식을 챙겨 먹는 음식만 찾다 보니 확진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달 한 매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몸무게가 늘었냐는 질문에 참여자 중 65%가 그렇다고 답을 했는데요. 샵에 가서 관리를 받기도 어렵고 체육시설에 가는 것도 조금은 꺼려지는 상황. 이제는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하며 스스로 가꿔야 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남은 한주 올림픽을 보며 우리나라 응원도 하고 이번 달은 집에서 자기 관리를 하는 시간으로 채워가야 할 텐데요. 집콕하며 얻어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오늘 생활 속 종목은 집콕 관련주군요. 자, 또 부장님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우리 생활이 변화가 됐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8월 2일이면 정말 여름 그 휴가 시즌의 극성수기인데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학을 맞이했고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들어갔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해외여행 인파로 공황이 북적이면서 해외 여행객 수 증가가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작년에 국민 해외 여행객 수는 427만 명으로 2019년 2,871만 명 대비 85%가 감소를 했고요. 이 수준은 1996년에 465만 명보다 적은 숫자입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해서는 작년보다 두 배가 늘었다고 하지만 코로나 이전 대비 여전히 해외 여행객 수는 급감한 상황임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해외 여행 수요가 국내 여행으로 전환이 되면 참 좋겠지만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은 4단계, 그리고 지방도 높은 단계로 쉽게 여행에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행은 물론 외출, 외식, 외유, 뭐 밖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 상황에서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 일할 수 있는 것들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듯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집콕 관련주에서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아, 집콕 관련주 말씀드리기 전에요. 네. 예, 제가 오늘 이제 소개드릴 제 종목, 제가 이제 셀렉트해온 종목 이전에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그러시죠. 네, 일단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알소포트, 링네트 등 재택 관련주가 또 있고요. 세하, 지오소프트 등 배달음식 또는 신선식품 배송 관련주가 있습니다. 또 메가MD, 아이스크림에듀 등 온라인 교육주, 한샘, 현대리바트 등 인테리어 관련주, NHN, 사이버결제, 다날 등 온라인 쇼핑주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을 해드렸는데요. 이들 종목들은 작년에 이미 한 차례씩 급등을 하면서 수혜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 관련주에서도 실제 실적에 수혜가 있었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관련주들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세 네. 개의 종목이 있는데 소개해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홈트 관련주로 에코마케팅, 인바디, 그리고 온라인 신선식품 관련주로 태경 케미컬이 있습니다. 일단 에코마케팅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홈트 관련주입니다. 온라인 종합 광고 대행사인데 사실은 전통적인 광고 기업이 아닙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도 좀 생소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에코마케팅이 2017년 8월에 데일리앤코를 인수를 해서요. D2C
이게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고 하는데요. 유통 단계를 제거를 하고 온라인몰 등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 절감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싸게 되겠죠. 이러한 방식의 전자상거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코마케팅의 경쟁력은 선별적인 효율적 광고 집행을 통해서 광고주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CPS, 이거는 코스트 퍼 세일즈인데요. 누가 내 광고를 보고 매출이 일어나면 내게 수익이 있는 그런 광고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계약을 맺은 제품에 광고를 올렸는데 그것을 보고 누군가 사게 되면 저에게 수익이 있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 CPS 모델의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타사와 차별화되는 성장성과 수익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동사는 말씀드린 D2C 제품으로 히트를 친 상품 브랜드는 미니 안마기 이렇게 붙여서 안마를 하는 클럭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또 붙이는 젤네일 오호라 등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 후속타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동사는 작년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다양한 인수 및 투자를 단행해 왔습니다. 그중에 오늘 집콕 관련주로서 제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5월에 지분 56.4%를 확보하면서 경영권을 인수한 안다르에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외부 체육시설 이용도 불편한 상황에서 홈트레이닝의 붐을 이루고 있고 이에 따라서 레깅스 등 홈트 관련된 의류 판매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다르는 레깅스 등 스포츠웨어 에슬레저 브랜드입니다. 경영 부실 부분을 해소를 하고 하반기부터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에코마케팅의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이는 자회사의 광고비 증가에 기인을 하고 이 대부분이 안다르의 브랜드 성장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과거 동사는 자회사 상품의 초기 브랜드화에 성공을 해서 높은 이익 레버리지로 이어진 것을 감안하면 하반기 안다르의 선전은 기대해 볼만 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홈트 관련주로 해서 인바디라는 종목도 가지고 왔는데요. 1996년에 설립이 된 체성분 분석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우리는 체성분을 측정할 때 인바디를 측정한다는 말을 쓰는데 바로 그 인바디가 이 회사의 상호이고 고유 대명사가 될 정도로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바디 검사 결과를 인용한 학회 논문 누적 편수가 2,000편에 달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집콕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활동량, 운동량이 줄어들게 되고 이른바 확진자가 되어버리는데요. 이에 따라서 건강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면서 체성분 측정기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동사는 지난 1분기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중국 등 해외 부분에서의 개선이 주요 요인이었는데요. 5개 분기 만에 수출이 성장세로 돌아섰습니다. 2분기 실적도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태경 케미컬 온라인 신선식품 배달 및 백신 콜드체인 관련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태경 케미컬은 석유화 공정에서 배출되는 이 CO2를 원료로 해서요. 액체 탄산가스 그리고 드라이아이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액체 탄산가스는 조선 용접, 식음료, 반도체 세정 등 부분에서 사용이 되고요. 드라이아이스는 콜드체인 및 신선식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액체 탄산가스는 25%, 드라이아이스는 29%의 국내 점유율을 갖고 있는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신선식품 시장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수치로 좀 보면요. 2019년 28%, 2020년 51%, 그리고 2021년 5월 누적으로 34%의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는 국내 주요 신선식품 배송업체들인 쿠팡, 마켓컬리, 헬로네이처, 오아시스, 푸드나무, 베스킨라빈스 등을 주요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아이스의 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만큼 올해 내내 호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한편 성장이 정체되었던 액체 탄산 부문도
조선 산업의 회복, 그리고 반도체 세정용 초고순도 액체 탄산 공급 추진 등으로 성장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에코 마케팅 그리고 인바디 태경 케미칼 집콕 관련주인데요.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드디어 주가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종목을 선정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에코 마케팅은 일단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하반기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앞서 언급한 안다르는 2020년 대비 올해 매출 액이 3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익은 6월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해서 2분기에 BEP 그리고 하반기에는 5% 정도의 OP 마진이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는 정상화되면서 15% 정도의 마진율이 예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그리티, 미펫 등 다양한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어서요. 하반기 이후 이들 자회사의 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올해는 비용 증가에 따라서 전년 대비 역성장의 가능성도 있긴 한데요. 내년 이후에는 큰 폭의 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바디는요. 1분기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상황으로 올해 연간으로도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적도 뭐 2분기 실적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매출액 1330억 원, 영업이익은 320억 원, 순이익은 280억 원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PER 밸류에이션이 12개월 포워드로 약 15배 정도인데 업사이드 매력이 아주 드라마틱하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해외 수출의 추이에 따라서는 매력도가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성장성의 여부에 따라서는 또 밸류에이션을 좀 더 높게 부과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태경 케미칼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 기관이 연일 매수를 지속하면서 주가도 매우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에서 3분기는 드라이아이스 성수기인데다가 이 태경 케미칼의 전방 산업이 다 각광을 받고 있고 또 백신 콜드체인 시장에 진출하는 등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높은 밸류에이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는 감기와 같은 질병으로 간주를 하고 우리가 매년 백신 접종은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백신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동사도 관련주로 해서 주목할 만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집콕 수혜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신 분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의 도현정 부장이셨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